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그와 같은 현안 질의를 하도록 우리와 같이 그 중지를 모아주고 이번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내일 그 현안 질의를 위한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를 하도록 이미 뭐 질문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소위 이제 검수 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돼서 법조계를 비롯해서 언론, 학계 또 이러한 뭐 다양한 시민단체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적인 민변과 참여연대 이 모든 기관들이 지금 검수 완박법의 추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박범계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검찰 내에 모든 검사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그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모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금까지 국회에 오지 않던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방문해서 그와 관련돼서 본인을 불러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뭐 여야가 불러주면은 언제든지 그 출석해서 현안의 질의에 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에 의하면 일단 검사들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뭐 천천히 해서 뭐 제3의 기관에 줄지 경찰에 줄지를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에 이르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도 직접 국회까지 오셔서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 위원장 대리를 하시는 우리 박시민 의원께서 우리 검찰 같이 저와 합의해서 내일 정계특위에 의해서 법이 저희들 법사위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기회에 법사위 개최되니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그와 같은 현안 질의를 하도록 우리와 같이 중지를 모아주고 이번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내일 현안 질의를 위한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를 하도록 네. 저희랑 위원들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돼가지고요.